이거 벽돌만 나눠줘요. 네, 벽돌만이라고라고? 나왔습니다. 와, 와 진짜 커요. 웬 벽돌인가? 행간 그 순간 드디어 등장한 벽돌말이. 아, 대체 이게 다 뭐요? 어? 벽돌만큼 큰 계란말이에요. 대구의 명물이에요. 이것이 정말 달걀말이란 말인가?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인 듯한 거대한 모습을 보라. 와 진짜 커요. 뭐 계란말이 이거. 얼굴보다 큰 건 기본. 단 한 조각으로 뚝배기까지 가득 찰 압도적인 토기. 진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사장님한테 비법 좀 가르쳐주려 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손주 두 배 대결주가 벽돌말이 망진 분이 계시나요? 저예요. 일단 이 초대형 달걀말이 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을 좀 하기로 했는데요. 계란은 이거 한 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터기만큼 남다른 스케일. 양파, 당근, 햄을 성성 썰어놓은 통에 들어가는 달걀이 무려 30개? 일단 이렇게 섞어준 후프라이팬에 부치고 보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부치는 도중에도 각종 재료를 추가! 김가루, 깻잎, 날치알까지 무려 10분간 11가지 재료를 넣어가며 15번 이상 말고 나면 어느새 모양이 갖춰가는 달걀말이! 여기에 가장 큰 비법 하나 더 공개! 바로 이 어묵이라고 하네요. 계란말이 이 단단하게 예쁘게 해주는 털이에요. 와, 어묵이 털이 된다고요? 두 장씩 무려 총 4장이 들어간다는 어묵. 요 계란 떨어질 때 근데 오뎅이 있기 때문에 요래 돌리는데 힘을 받쳐주니까 이렇게 완성된 달걀말이 과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저도 처음 재봤어요. 바로 길이 34cm, 무려 1.5리터 생수병과도 비슷한 크기. 정말 커요, 너? 한겹 11가지 재료와 함께 정성스럽게 말린 이 촘촘한 결이 바로 초대형 달걀말이의 진짜 매력. 사장님의 인심이 팍팍 들어간 달걀말이 완성이요! 벽돌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등장했다 하면 겉모습에 한 번 가리고 맛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된다는 벽돌 달걀말이. 깻잎하고 진짜 만화가 영양가가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아이 대체 이 달걀말이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요? 손님들이 이뭐 이거 여기서 좀 맨만 더 크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어요? 걔가 하는 김아 하는 김에 한판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판으로 시작했어. 여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다섯 명이 와도 다 못 먹고 포장해갈 때가 많아요. 포장을 해서라도 달걀말이만큼은 남기질 않는다는 손님들. 그만큼 사장님의 정성과 손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통했다는 게 아닐까? 계란말이를 잡수고 처음보다 몸도 건강하고 길도 잘 풀리고 이 불경기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